이 무슨 삼계탕이죠? 이런 삼계. 아 여기는 광양의 황제 삼계탕입니다. 광양에 있는 황제 삼계탕입니다. 황제 삼계탕. 아, 거기 따로 찍은 거라고. 국물 가는 데 있습니까? 네? 국물 가는 데 있습니까? 아, 여기도 국물이 부드럽네. 여기 알아서. 아니, 어저께 먹는 거, 어저께 대구에서 먹는 거 걸쭉하더라고. 여기도 대구만큼 걸쭉하진 않은데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네. 삼계탕 국물 맛도 나면서 약간 걸쭉하고. 어제 거기는 좀 부드럽게 걸쭉한 거 있잖아요. 스프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하나씩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광양에는 그 유해주 때 야간 유해주 때 개가 허가가 납니까 지금? 이 합천은 야간 유해주 때 개가 허가가 안 돼. 여기도 건 뭐가 돼? 그 정도 지침이다. 환경부 지침이다. 환경부 지침인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야간에 개를 안 끄니까 가혹지 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돼지가 타고 오면 도망갔다가 지나가면 바로 내려 버리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합체 가서 인터뷰 해왔거든요. 지금 마이크를 안 꼽아서 자동이 많이 돼요. 기계가 일부러 찍다 보니까. 나중에 그 밥 먹고 한잔 먹으면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한 이야기. 나간에 개를 써야 된다고. 안 쓰면 이렇다. 문제가 있다고. 국물이 정말 좋습니다. 응? 어디가? 어느? 많이 만들고 연습해봐. 다시.
아니 그거 보관했다는 거야. 그러지. 그 사람 목적으로 보내야 돼. 아, 이 학교에 보낼 대로 보내면 있잖아. 수술을 안 드시고 깨끗하던데. 요즘 가는 데마다 옥수수가 깨끗해요. 돼지가 안 드시고. 아, 여기도 옥수수 많이 안 먹었던가요? 여기는 옥수수 많이 안 먹었어요. 돼지 때문에 뒤에 건도 아예 안 친다 보네. 원래 좀 잘 안 해? 옥수수가 많지. 요즘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데마다 옥수수가 멀쩡하더라고. 하고 근데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동네는 아예 돼지 피해 입을 만한 건 당근에 죽지도 않아요.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원래 그 상상 걸린다. 네. 산책하고 합천하고. 근데 굳은데 굳은데 그건 4.1장에 28마리잖아요. 28마리. 그때 총 들고 가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28마리 잡은 거. 그래도 잘 잡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적게랑하고 같이 가지고. 아, 지역 가면 거의 잘 힘들겠지만, 우리 동네니까. 맨날 가는 데니까. 뭐 남들도 돼지 없다 없다 할 수 있잖아요. 초밥 끝나고 나서. 근데 내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거기는 갈 때마다 또 만났어. 근데 막 포장해만. 뭐 여유가 시끄러우니까 애들이 좀 나가놨다가 한 달 지나가면 다 다시 내가고. 아니 그때도 동네에 이제 밑발을 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차로 돌아보잖아요.
거기 발이 없어도 내가 자주 가는 데 있잖아, 높은데. 아싸. 아, 그건... 거기는 산도 원체 높고 원체 큰 데다가 국립공원하고 또 좀 가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넘어오더라고. 네, 넘어오면 또 자꾸 넘어오면 자꾸. 사람들 잘 안 오는 게 잡아서 끌고 내려올 수 없는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있어도 못 들어가야 돼. 나 그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끌고 내려오는 거. 친구하고 둘이서 끌고 내려오는데도 시끄러워하겠더라고. 뭐 고행물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일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지금. 작년에 좀 끊어갖고 얼마 안 했죠. 아파서 못 갔죠. 세 번 가다가. 그래서 첫날 시작하자마자 꽁꽁꽁꽁이라고 돼지 꽝꽝 뒤집고 동시에 먹이가 원체 많길래 밑에 첫날 먹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뭐라 해야 근데 개 넣을 데가 마땅히 없더라고. 그냥 똥이나 싸고 풀어줬는데 올라가다가 빵빵빵빵 해서 저기서 꼬리 많이 죽었고 꽁 있다고. 꽁꽁이 있고? 봤죠? 네. 250짜리.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수색하고 꼬이는 하대요. 찹쌀이 약간 들어가다 국물이 그 중간에 시원하면서 그 중간에 어제 먹은다고 고기는 어제 거기가 너무 많이 익었고 근데 밥도 거기는 너무 익었더라고. 거기는 밥은 또 좀 일단 먹기 좋게 딱 젊은 사람 먹으니까 너무 죽까지 할 때 분량이 너무 신나게 많이 생겼어요. 아파트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저 아가씨를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순천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도로가 하나씩 생긴다. 어떤 도로가 막 고가도로 같은 위로 도로가 지나다니는 거. 그냥 뭐 이야기 좀 하다 말아. 진돗개 키운다. 아, 술 먹으러 갔다. 나는 술 안 먹는데. 그냥 노래 잘합니까? 좋아해. 노래 잘하죠. 뭐 송가인이 바로 옆동이라는 거지? 네? 송가인이. 아, 송가인이. 아, 맞네. 송가인도 진도네. 바로 바닥 앞에. 옛날에는 바닥에. 네. 아니면 소금 먹었잖아. 바닥을 먹었잖아. 네. 바로 걷네. 국물이 나올 때 이런 거 같네. 근데 뭐 나도 다 오네. 우리가 지금 엄마하고 나이가 좀 아까 송가인하고 사촌이네. 이웃 사촌. 인상 죽겠다. 야, 이거 봐요, 좋아요. 잠깐만.
항상 이거 먹어봐. 한참 먹어봐야지. 근데 나는 원래 인삼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 인삼 액기스 이런 거 먹으면 머리에 엮고 싶게 돼. 부스름이잖아. 이건 왔으니 한참 먹어봐야지. 술도 안 먹는데 유일하게 먹는 게 썰개주. 다른 건 못 써요. 썰개주도 술이라고 먹는 게 아니니까 약이로. 집하더라고. 아, 이거, 이것도 좋아하지. 도라지 좀 드리세요. 고추하고. 언니들도 다 이쁘시네. 그럼 뭐 결혼을 저 편하면 이쪽으로 갈게. 차이 괜찮아요. 지금 몇 년 그걸 어쩝니까? 마리수로 합니까? 구수로 합니까? 알았죠. 정해져 있습니다. 합치면 금액으로 다 시켜 나오죠. 100만, 얼마까지. 아, 채웠다. 너 좀 이어져서 기간 내내? 정말의 수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산이 떨어지면 이제 문자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안 떨어져요. 원체 돼지가 많이 없는가 봐요. 많이 없기도 하고, 실제로 나와도 잡아낸 사람은 있는 거 안 돼요. 잡아낸 사람 몇 명 안 돼도 인터넷 들어가보면 전부 다 뭐 지금 사냥 잘한다고 맨날 많이 잡아 맨날 올려. 어? 1년에 두 마리 잡는 사람 뭐 지가 잡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잡은 앞에 사진 찍어갖고 올려가지고 대장상 사보자. 방송이라서 지금 말은 못 하겠어. 내일 출근합니다. 형이 안 나와서 영심 심하겠네. 회사를 쉬어요? 사냥을 쉬는 게 아니고 회사를 쉰다고? 아, 그 연차입니까? 회사를 아니 돈도 안 주는데 사냥을 때려쳐야지. 회사를 때려쳐야지. 이것저것 그러면 90마리 다 채웠습니다. 개들도 좀 늘었겠네. 안 키우겠네. 我都忘了，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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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忘
못할 만한 나도 못할 아니 뭐 이번에 존나 부딪잖아요. 어? 존나 부딪혀서 운동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대로 이제 한 번 못하니까 나가지 다 됐는데 누가 한 편이 한 번 못하니까 근데 별로는 훈놈들이 실제로 바로 착각하면 막 밑발은 착각하는데 왔다가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 펜트를 엄청 맞춰줍니다. 그러면 나 한 방에 가버려야 말이 없어 조용하게 쌍이 줬잖아요. 감각이 되줘세요. 어디가 쌍놈을 말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래야 어떤 사람 말이 그래야 막 돼지 세우는 개를 갖다가 강아지 밥 해줬는데 강아지 밥 안 봤잖아. 아, 한 번밖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괜히 저쪽으로 다 말라 팔았어요. 근데 애가 그 굳이 사냥 안 되면 내가 6포를 해준다 했잖아요. 사냥 안 되면 6포를 해준다 했는데 말라 팔았습니다. 내가 6포를 해준다고 전화했는데 안 된대요. 아, 돼지 많이 잡았잖아요. 그냥 가르치고. 이게 묶여놔서니까 말할 수 쉽게 난 그런 데로 솔직히 내 안 쓰면 다 많아요. 미쳤네. 그럼 그거는 300만원 350만원 주고 사는 거 어떻게 죽어본 거예요? 네 바로 죽어본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리고 바로 다음은 그건 그 아니 사람이 많이 깼잖아요. 나이가 있고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데는 근데 그것도 많이 되는데 바로 죽어보는데 그런데는 나중에 새끼가 아 죽어보는데 새끼는 어때요? 아 근데 양은 내가 봤을 때는 새끼 때는 새끼도 쉬고 안 돼요. 왜냐면 영어로 동작이 떠요. 아 근데 쓸개라고 샀는데 바로 죽어 붙는데 도수 두번 한다는 게야 300짜리 아이고 새끼 빼면 그렇구나. 여기 방향들은 우리 방은 방향들은 진짜 몰래 가서 여기 잡은 게 잘해야지 방향들은 몰래 이미 지하 가면 가보니까 주력이 안 되니까 진짜 몰래 넘어갔어. 근데 절대는 흔히 간 것 같아. 너는 잡고 막 그냥 여기 잡고 막 딱 마음에 드는 게 땅만 안 돼. 잡아놓고 이타만 안 돼. 오늘 그 차상에 뭐 그렇게 난리 없다. 아 그게도 인터넷으로 맨날 돼지 잡는다고 존나 많이 잡는다고 올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잖아. 원래 사무사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맨날 잡는다고 맨날 동영상 올린 사람이 되라고 거기서 옛말이 잡아보고 그 사람 말이 100마리 잡으면 얼마, 200마리 잡으면 얼마, 300마리 잡으면 얼마 해가지고 말을 그대로 구현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잡고 물방이라고 해도 부려보면은 개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저거 동네에서는 잡는 거지 구령되는데 뭘 잡아요?
있으니까 고향에서 그런 것들 아니 내가 남도도 흉내서도 아무 것도 얘기하고 그래갖고 언니만 보고 와야겠다며 편안히 물어방 갖고 와서 막 함께 가서 일러보고 여기 가서 또 대만한테 쪽하려 끌려고 대기를 안 가고 갔다 잡아주니까 그런 일들 다 하죠 여러분 여기 되거든 그렇게 우리 순천에 잡은 이유가 그런다 당연히 제가 안 해요 그러면 야 나도 있어 자 그리고 태어나는 신앙이 보여줄게만 여기 광양이 대포수자 대포수 그냥 살에도 안 가는데 올리면 5만원 돼지 새앞도 나는 대포수 있잖아 네? 살에도 안 가고 그거는 누가 이래줘서 안 나와도 아 이래줘서 안 나와도 자기가 사냥 제일 잘하고 산에 올리면 뭐 5만원 작살됐고 돼지 다리 밑으로 막 지나다니고 대장사도 잘하더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면 자기가 구역으로 쓰는 거 말고는 구역으로 쓰는 거 말고는 금방 바꿔버려 우리가 갔다 어디 갔다 오면 어디로 가보고 갔다 오면 어디로 가보고 하다가도 말차지마 그러니까 뜬장이 없는 것들은 금방 바꿔버려 구역으로 쓰는 거 다른 말만 놔두고 나머지는 계속 바꿔버려 그것도 그냥 글도 안 올리고 팔잖아 잠깐 말도 안 해요 하나씩 말도 안 하고 우리 줬다고 그래 맨날 공짜리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팔았지 그게 막 그냥 비싸게 팔았더라고 인자 다 나 인자 갔다 그냥 나는 여태 뭔 말고 했는지 모르겠어 뭔 말을 해야 돼 내가 여기 공짜리 사는 거 맞는가 맨날 그래 나한테도 팔았는데 다 돈 받고 팔았어 아니 돈을 사임한테 돈 받고 팔았잖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임한테 돈 받고 팔아놓고, 사임 보고 내가 돈 받고 팔아놓고, 받는 아이라니까. 네. 야, 근데, 여기 남도한테, 남도도 이제 속 안 하고 있거든. 네. 완전히 동문계장치라고. 네. 나도 오늘, 돈 못 쓰지, 돈 준다고. 예상은, 분명히 전화 못 준다고. 아니 맛있네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살에 하면 도라지 같은 건 안 캐지 약초 재미 관심이 없지 모르죠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캤는데 그전에는 소변 물어나고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바다가 있으면 펴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 전쟁사태 뛰어가고 캐지 가보시는 것도 정확하게 길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게 배경을 한번 싹 보여줘야 되네 여기가 광양에서 유명한 삼계탕집입니다.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